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루엔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엔입니다. 네, 선생님.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나요?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치? 아, 김치요? 네. 왜요?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약간 문학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김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재밌네요. 김치의 나라. 예, 그러면 혹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드라마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이 많다. 근데도 정이 많다. 근데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과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뭐 성격이 좀 급한 편인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사고 방식, 뭐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자, 234쪽입니다. 사고방식에 관한 다양한 어휘가 있는데요. 먼저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세계와 자기 주변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똑바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예문을 하나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연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혈은 피입니다. 피로 연, 인연을 맺었어요. 그런 것을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저희 속담에서 배웠죠. 칠과. 그래서 속담은 한국인의 혈연의식을 보여준다. 즉, 예. 다른 사람,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둘 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비교하면 개인주의가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개인주의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뭐 요즘에 세계가 좀 변하면서 사람마다 좀 개인주의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요. 아직까지 우리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 그 다음에 민족 특성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적적적적 많이 나오죠. 자, 보면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예, 감성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기의 느낌, 감정, 즉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감성적인 거고요. 이성적이다, 머리로 판단하다. 이건 맞아, 맞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느낌이 없죠. 좀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이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감성적인 것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장단점은 있네요. 인간의 왼쪽 뇌는 이성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감성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런 예문이 있고요. 다음은 낙천적이다. 낙천적이다. 이거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좋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동생은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항상 걱정이 없다. 다 좋아요.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 하는 사람 낙천적이다.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네, 비관적이다. 네, 모든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슬프게 봐요. 좀 우울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좀 낙천적으로 사는 편입니까? 네, 낙천적인 성격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셔서 보수적이다 무엇입니까? 예,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랄까요? 새로운 변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자 하고 뭐 새롭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셔서 여자가 짧은 치마 입는 것을 싫어하세요. 자,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개방적이다.
아니면 진보적이다. 예. 뭐 이거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정 관련 어휘. 이제 한국인의 사고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인데요. 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과 동사들과 함께 뭐 형용사와 함께 씁니다. 자, 이 중에서 정이 들었다. 정이 들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즉 정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 이 가방은 비싸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서 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정에 약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래 정에 약한 사람이라서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자,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서했다. 정에 약하다? 이건 뭐예요? 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게 정에 약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성적인 사람은 정에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정에 약한 사람은 감성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이 떨어지다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얼굴도 예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싸울 때 막 나쁜 말도 하고 무서워요. 자, 보고 나니까 정이 떨어져 버렸다. 자, 정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예,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는 표현은 예, 정남이가 떨어지다가 있습니다. 예, 떨어지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뚝 떨어져요. 예, 정남이가 뚝 떨어지다. 그래서 아, 나 그 사람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남이 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죄송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어 보세요.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vừa học chúng ta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với chữ 정에 약하다 là hình như Minsu hơi yếu mềm trong tình cảm nên thường không thể từ chối yêu cầu của người khác.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chuyển câu này sang tiếng Hàn. Minsu는 정에 약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낙천적 Đừng nản chí vào những việc như thế này mà hãy có suy nghĩ lạc quan và thử phấn đấu lên nhé. 이러한 일에 기죽지 말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자, 235쪽이에요. 자, 예문 먼저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우리 면서는 압니다. 근데 아면서 도가 들어갔네요. 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한다는 말이 있다. 자, 아는 사람에게 친절하면 계속 친절한 것이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뒤에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게 반대가 되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 첫 번째로는 뭔가 그럼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아는 사람에게 친절해요. 그럼에도 좀 이상하게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친절하면서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 예문 더 보면 아직도 그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니? 네. 제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잘못한 줄 알면 사과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사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알면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만 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1번 그럼에도라고 썼다는 것은 뜻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이번 일에 대해서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렵네요. 예,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냉정하다. 냉정하다라는 것은 감성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예, yes, no,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차갑게, 그다음에 단호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예,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냉정하다, 단호하다가 이번에는 그럼에도가 아니라 좀 속성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두 번째는
냉정하고 또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한의 뜻이 있어요. 자, 요즘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던데요. 저도 봤어요. 웃음을 주면서도 감동까지. 웃음도 좋은 속성, 그 다음에 감동도 좋은 것. 그래서 또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드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음연서도는 이렇게 그럼에도 좀 반대되는 것의 뜻도 있고, 또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명사일 때 어떻게 하나요? 형은 전기기술자. 전기기술자면 전기를 잘 고쳐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고장난 텔레비전을 못 고친다. 이면서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학생이면서도 밤에는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 학생이면서 선생님이다. 이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또한의 뜻입니다. 명사일 때는 뭐 이면서도를 쓰지만 역시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루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어 보세요. Vâng, với giải thích của thầy thì chúng ta có thể hiểu theo các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nó có hai nghĩa. Một là với nghĩa là kudameto, mặc dù như thế nhưng mà, hoặc là nghĩa thứ hai là thêm một cái điều kiện gần giống như vậy nữa thì mình có thể dịch là vừa cái này vừa cái kia. Chúng ta thử đặt câu các bạn nhé. Dù có nhiều khó khăn trong việc kinh doanh nhưng công ty đó đã xây dựng tốt chiến lược kinh doanh và trở thành một trong năm công ty có doanh thu cao nhất năm vừa rồi. Câu hơi dài và hơi khó phải không ạ? Nhưng mà cấp 5 rồi nên chúng ta cũng cố gắng luyện tập cái câu dài như thế này ha.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mặc dù là có nhiều khó khăn trong kinh doanh, 그 회사가 경영 전략을 잘 세워서 cái công ty đó họ xây dựng chiến lược kinh doanh tốt nên là 작년에 매출이 가장 높은 다섯 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nhưng mà họ đã trở thành một trong những năm công ty có mà doanh thu cao nhất năm vừa rồi. Và tiếp theo là với nghĩa là toan, nghĩa là vừa thêm nữa đó. Thức ăn của nhà hàng này vừa ngon mà giá lại rẻ nữa. Có nghĩa là thức ăn ngon, giá rẻ là hai cái điều kiện gần giống nhau đúng không ạ? Y 식당 음식은 맛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던데요. 자, 이어서 무엇무엇 하기가 무섭게라는 문법인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울까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그 책은 서점에 나오기가 무섭게 다 팔려서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뭐 무섭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렇죠? 무엇무엇 하자마자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자마자를 조금 더 강조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는 좀 여러분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자보다 더 짧은 순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보면 무슨 전화인데 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받아? 그러니까 벨이 따르렁 이렇게 받아요. 자, 지난번 면접 시험 결과를 전화로 알려준다고 했거든. 아, 그럼 시험 봤는데 결과 나올 때는 정말 빨리빨리 알고 싶죠, 결과를. 그러니까 울리자마자. 즉, 울리기가 무섭게 좀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뜻은 쉽습니다. 무엇무엇 하자마자. 자, 그러면 이 예문 한번 볼게요. 날씨가 어둡기가 무섭게 추웠다. 이거 괜찮습니까? 예, 자마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날씨가 어둡자마자. 안 되죠. 왜요? 어둡다가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자마자 붙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가 무섭게도 형용사 뒤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은 그냥 전혀 안 되나요? 예, 어둡다는 안 되지만 어두워지다 이렇게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 아어지다를 붙이면 요 전체는 다시 동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돼요. 그래서 뒤에도 추워졌어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 뭐뭐 아어지다 뭐 따뜻해지다 추워지다 매워지다 뭐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을 동사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뭐 지기가 무섭게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건 안 되지만 요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루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어 보십시오. Vâng, vì bây giờ chúng ta cũng dù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Chứng khoán của những công ty có triển vọng vừa sau khi lên sàn thì mọi người đổ xô nhau mua, nghĩa là vừa mới lên sàn là mọi người đổ xô nhau để mua. 전망이 있는 회사들이 상장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매입하려고 난리 나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xong hai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này. Và các bạn về nhà cũng cố gắng là chúng ta thường xuyên đặt những cái câu mà chúng ta hay dùng trong cuộc sống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237쪽입니다. 말하기인데요. 한국인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원인이 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나이를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룸메이트도 만나기가 무섭게 나이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있어서 높임말을 상대방에게 맞게 사용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하는 면이 함께 있어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 잘 보셨나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나이죠. 한국 사람들 나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많아서 나이를 꼭 물어본다. 한국 사람 처음 만나면 몇 살이에요? 이거 물어봅니다. 아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요. 룸메이트도 만나자마자 나이를 물어봤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도 익숙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한국에서는 경어법이 있어서 높임말을 상대방에게 맞게 사용하기 물어본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경어법,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아야 높임말을 쓰든지 아니면 반말을 쓰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중시하는 면과 친근한 면이 함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대화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대화가 긴데요. 두 화면에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자,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할 때 뭐뭐라서 그런지 나이를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룸메이트도 만나기가 무섭게 만나자마자 조금 강조했습니다. 나이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있어서 높임말을 상대방에게 맞게 사용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유도 있지만 빨리 나이를 알면 더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빨리 형성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어서 대화를 계속 이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해가 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또한 친근하게 대하는, 친근하게 대하다, 친구처럼 대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이 함께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금 긴 대화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나이를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룸메이트도 만나기가 무섭게 나이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있어서 높임말을 상대방에게 맞게 사용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하는 면이 함께 있어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번 제시문입니다. 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 성격 어때요? 빨리빨리 급하죠? 자, 일을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내려고 한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진행돼서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을 빨리 하는 면, 빨리빨리 하는 면도 있지만, 은근, 은근은 뭐예요? 조용히, 천천히 하는 것을 은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끈기, 끈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을 끈기라고 합니다. 중시하는 면이 있다. 예, 두개좀 상반된 면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좀 기니까 두 번에 끊어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A로 시작합니다. 제가 B로 대답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산업화가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진행돼서 사람들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잘 대답했죠?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왜요? 일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빨리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야 되는데 바꿔볼게요. 제가 A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좋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하면서도 은근과 끈기를 중시하는 면이 함께 있어서 이때는 또한이 아니라 그럼에도의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했지요? 여기까지입니다. Tiếp theo là phần bài đọc.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2, trang 243 các bạn nhé. Bài đọc này nói về một cái bài viết của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선생님,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꼭 챙겨 드세요. Thưa thầy, thưa cô,건강 조심하시고 nhớ giữ gìn sức khỏe. 식사 꼭 챙겨 드세요 và nhớ dùng cơm nhé.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예의 바른 인사말이다. Người Hàn Quốc, đây là một cái câu chào mà rất là lịch sự mà người Hàn Quốc thường dùng một cách rất là tự nhiên. 독일에서는 이런 인사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ở Đức á, thì tôi chưa từng nghe cái câu chào như thế này nên là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 Và ban đầu thì khi mà mới nghe thì tôi cảm thấy rất là lạ, cảm xúc rất là lạ. 한국에서는 ở Hàn Quốc thì 선생님의 안부를 물을 때 khi mà hỏi thăm về sức khỏe của thầy cô á, thì 걱정하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cái việc mà lo lắng và thể hiện sự quan tâm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Nên là hình như là được coi là với cái ý nghĩa rất là tốt. Khi mà mình hỏi thăm thầy cô thì mình thể hiện cái sự lo lắng và quan tâm cho thầy cô thì được được người nhận hiểu với một cái ý nghĩa rất là tốt. 이런 문화의 차이는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này 차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에도 있는 것 같다. Với cái sự khác biệt này thì thầy cô nói với học sinh cũng cũng nói như vậy. 학생 여러분, 너무 늦까지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Các em đừng có đi chơi khuya quá, đừng có chơi đi khuya quá mà hãy học chăm chỉ nhé.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ở Hàn Quốc mà khi thầy cô nói với học sinh những cái lời như thế này thì đương nhiên là học sinh sẽ nhận sẽ công nhận sẽ tiếp nhận. 독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다면, ở Đức mà một thầy cô giáo nào đó mà nói như thế này, nếu mà một cô giáo nào nói như thế này, học sinh từ đây ưa hay hay ưa hay ta là cảm thấy nghi ngờ và cảm thấy rất là lạ lùng.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르카세 선생님이 있고 학생의 개인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vì ở Đức thì thầy cô không có quan tâm đến cái đời sống cá nhân của học sinh, muốn đi chơi tới chừng nào đi, muốn học tới chừng nào học, không có quan tâm.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Không có can thiệp vào đời sống cá nhân của học sinh mà phải tôn trọng cái đời sống cá nhân đó. 이러한 생각은 những cái suy nghĩ như thế này 물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다. Dĩ nhiên là những cái suy nghĩ như thế này thì nó có thể dễ sinh ra do cái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문화의 차이는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문화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 là sự khác biệt, những cái giá trị quan, 세계관의 차이를 가져온다. Và cái thế giới quan nó những cái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này á, nó bắt nguồn 가져온다, mình có thể nói dịch là bắt nguồn từ cái sự khác biệt về giá trị quan và sự thế giới quan. 사실 나는 thực ra là 나는 tôi 한국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cô giáo thì lo lắng nhiều cho học sinh. 외국인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으로서 고맙게 생각할 뿐이다. Thầy cô quan tâm nhiều đến học sinh thì tôi với một tư cách là một học sinh nước ngoài thì tôi chỉ có biết là mang ơn thôi. 선생님의 관심 덕분에 là nhờ sự quan tâm của thầy cô mà 나는 나선 한국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Nhờ sự quan tâm của thầy cô giáo mà tôi cảm nhận được rằng tôi đang được 보호를 받다 là đang được bảo hộ, đang được bảo vệ. 선생님은 아버지나 어머니, 대고 thì như cha mẹ, 학생은 자녀, còn học sinh thì như con cái. 그리고 선후배들은 형제라고 생각해 보면, còn 선후배사이 có nghĩa là các cái lớp đàn anh, đàn chị và đàn em với nhau. 형제라고 생각해 보면, đàn anh, đàn chị với nhau thì đàn anh chị em coi như là huynh đệ trong nhà. Thì 한국 대학은 những cái trường đại học của Hàn Quốc 거대한 가족은 같지 않을까? Thì trường đại học của Hàn Quốc thì nó giống như một cái đại gia đình, phải không ạ?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bài đọc về một cái bài viết của một người nước ngoài viết về những cái cảm nhận về sự khác biệt văn hóa giữa Hàn Quốc và giữa Đức. Các bạn thử suy nghĩ xem sự khác biệt giữa văn hóa của Việt Nam và Hàn Quốc như thế nào. Và chúng ta cũng thử viết một bài như thế này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247조 글쓰기인데요. 뭐에 대해서 씁니까? 효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도 효,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더른께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 효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적인 효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효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한국에서의 한국만의 특징이 있듯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의 효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쓰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한국의 전통적인 효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 부모님이 해준 모든 고마운 일들, 그 은혜를 베풀다고 합니다. 그것에 보답, 그것을 갚는 거예요. 돈을 갚듯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야지요. 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잘 모시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효를 잘 나타내는 한국 속담을 예를 들었는데요.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효성이 지극하다. 효성이 아주 대단히 많다. 이런 뜻이죠. 돌 위에. 돌 위에 어떻게 풀이 납니까? 돌 위에는 아무것도 안 생겨야 되는 건데요. 자, 즉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라는 뜻인데 밑에 풀이 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기적. 기적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효의 실천,
효를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래서 효의 전통적인 개념, 속담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베트남에도 이런 속담이 있으면 하나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한국 효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효는 가정을 넘어 경로 사상이라는 사회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자기의 부모님에게만 효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 다른 어른들도 부모님과 똑같이 공경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한국인들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사람들이 다 양보해요. 아,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할머니 서 계셔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아닌가 봐요. 자, 처음에는 의아하게, 궁금하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럴까,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의아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낯설어, 낯설다 아까 얘기했는데요, 낯설다는 좀 익숙하지 않다, 이게 낯설다입니다. 낯설어 하면서도 경로사상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네, 저도 가끔 그 지하철에서 보면 외국 사람이 할머니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효의 특징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함께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한국의 현대의 효, 최근에는, 요즘이라는 말 대신에 최근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지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이 현대와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다. 아,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하고 현대하고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대요. 하지만 현대에 맞는 모습으로 여전히 효를 지켜나가고 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 귀성행렬로 나타난다. 아, 민족 대이동, 귀성행렬, 이게 무엇입니까? 예, 명절, 즉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혀요. 서울에서 부산 간데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명절만 되면 하도 사람이 많아서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즉,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베트남에서의 효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종합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베트남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있잖아요. 네. 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동양계 나라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네. 점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 네.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거, 네. 그런 것들이 한국하고 베트남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베트남도 교육열이 높군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비슷한 면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게 뭐 어떤 나라, 뭐 문화, 여기서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생각하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뭐 말도 좀 다르고요.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리로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네. 문화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말 쓰는 말투라든지 쓰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공통적인 면만 살펴보았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베트남하고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고 이렇게 다른 서로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 베트남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